영상 끊었음. 마법의 도시 웨르딘. 이렇게까지 마을이 파괴됐다니. 버시어란 녀석을? 녀석은 왜 이 마을을 이렇게까지 파괴할 필요가 있었을까? 게임 스토리를 그렇게 짰기 때문이지. 아무튼 이 이유에 대해서 안 나와. 상당히 많이 난 궁금했었었는데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약 올리는 것처럼. 저건 그니까요. 저쪽에도 어떻게 하지? 마을이 괴물 천지야. 버시에게 당한 사람들이 하늘로 가지 못하고 있어. 가엾게도 저런 괴물이 되어버렸어. 좋아, 내가 그들을 하늘로 보내주지. 가자 세디. 그래. 두 번 죽여 하늘로 하나? 여기 레벨은 얼마예요? 15, 15, 16, 16. 승부는 지금부터다. 디포이즈는 독을 풀어주는 겁니다. 어릴 땐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쟤는 항상 한다면 다음에 말끝이 흐리는데 그거는 자기가 안 하겠다는 의미야. 항상 제노아는 말끝이 흐려요. 절대 저 말을 끝까지 안 해요. 까먹은 걸 수도 있겠다. 연구는 공격 기능이었구나.
내가 활로를 열겠어. 실버가 엄청 낮네 레벨이. 아유 바쁘다. 14네. 모두 그리고 마법 도시 외에는 편히 잠들거라. 나중에 오면은 또 좀비들 생겨 있어요. 나중에 한번 더 오게 됩니다. 자, 하루 자고 가죠.
레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밖으로 나가달래요. 잠시만요. 너희들 와줬구나. 제노아, 이렇게 큰 것으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 아직 말 안 했구나. 잠시 실례. 그건 비행기에 하늘을 날 수 있어. 발명한 이 비행기계가 날지 못한다고 했어. 저 교수 저 꼬장 부리는 거 봐. 대학원생이시면 농담도 할 수도 있지. 아니에요 박사님. 단지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위험할까봐. 괜찮아. 이 천재 과학자인 밴디님이 만들었으니까 반드시 성공할 거라. 그래도 지금까지 21번이나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는 괜찮다니까. 아 이봐 이봐. 모처럼의 첫 비행이야. 걱정 말고 타도록 해. 네. 근데 이거 누가 조종하죠? 당연히 너잖아. 제가요? 아 그럼 박사님은요? 아 난 여기서 보고 있을게. 우리는 역시 그만둘래. 아니, 난 아직 죽고 싶지 않아서. 나도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아주 많다고. 둘 다 뭘 그리 주절주절 대는 거야? 빨리 이걸 날려보라고. 나 빨리 하늘을 날고 싶어요. 어이 말, 타는 것은 그만두자. 싫어요. 나는 탈 거예요. 마리에게 한마디만 해줘. 나도 이걸 타고 하늘을 날고 싶어. 정말이지 남자 애들이랑 모두. 마르가 남자였어요? 리리스, 각을 단단히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런 것 같군. 그럼 박사님 시험 비행을 하고 올게요. 건투를 빌게. 아 수직 상승. 생긴 건 수직 상승이 아닌데.
맞아. 여기서 이제 길버트 왕국으로 오게 돼요. 까먹고 싶네. 자, 또 새로운 옷을 왔죠. 어쩌지? 이곳을 넘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 없을 것 같아. 마속이냐? 얘들이 마족보단 똑똑한 것 같아. 오른쪽에 뭐냐 물 있잖아요. 가정에 물이 없었는데. 어떡하지? 이리스? 적어도 녀석들은 협상하자는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판 붙을 수밖에 없지. 가자 모두. 죽기 싫으면 싸워야 해. 알았어. 자, 세이브 안 해둡시다. 양파! 빨리 백장을 보자고! 레벨이 얼만데? 잠시만요. 약속 미뤄졌네. 난 말이야. 한다면 안 해. 세디가 진짜 세긴 세다. 저걸 다 잡아버리네. 제너럴 없애버리자. 끝장을 보자고.
또 있나요? 좋아! 내가 나갈 차례다! 빨리 끝장을 보자고! 난 말이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난 말이야. 한다면. 좋아, 내가 나갈 차례다. 좋아, 내가 나갈 차례다. 좋아, 내가 나갈 차례다. 히포그립 나이트 쟤들 센 놈이다. 요거 JRPG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의 JRPG 추억의 게임. 빨리 끝장을 보자고! 빨리 보자고. 잠깐만요. 양 밥 좀 줄게요. 잠깐만요. 간신히 이겼지만. 응? 그런데 녀석들은 누구지? 아젠드라 대륙에는 나라나 마을은 분명히 하나뿐이야. 나라나 마을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대륙이라 그럴 수 있니? 예전에 군사 제국으로 악명 높은 갈버드. 그래도 그건 이상해. 갈버드는 10년 전에 전쟁에서 파괴돼 모든 전쟁을 포기했잖아. 그러나 스스로 하지 않았어. 라팔의 힘에 밀려 그만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글쎄. 남을 굴복시키면 언젠가는 거꾸로 당하게 되는 법? 그보다 서둘러! 어떻게든 마법석을 구하지 못하면 일생을 여기 있어야 해! 그럼 모두 가자! 아베 신조 카카 계속. 자, 세이브 하고요.
여기 무슨 이벤트가 있는데 교회가 있을 거예요. 교회. 교회에서 아마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에도 뭐가 있네. 여긴가요? 여기가 교회구나. 죽어 내 죄만 추궁하려는 거야? 되게 시끄럽네. 제발 남자가 째째하게 그러지 마. 싫어. 난 내가 납득 못하는 건 끝까지 밝히는 사람이야. 열받게 하지 마. 제노아 아까 한 말 내가 충분히 납득하게 설명해줘. 교수한텐 저렇게 못할 거면서. 장관 이름이 뭐더라? 자, 하란 대로 와봅시다. 딘을 만날게요, 이제 딘. 옆길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른 데로 안 올까?
뭔가 이벤트가 있을 텐데. 왜 이벤트가 안 생길까요? 뭔가 있을 텐데. 뭔가 있을 텐데. 왜 안 나올까? 성 밖으로 나온다고 뭐가 있진 않을 거고. 성에서 아이씨 갈버트에서 위로 이렇게 땡 돌아가면요 무한으로 적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레벨이 모자란다 싶을 때는 여기서 이제 레벨을 맞추고 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일단은 뭐 딘을 얻고 난 다음에 가고 싶은데 가더라도. 근데 이벤트가 안 터지네. 왜 안 터질까? 아, 여기 있네. 딘입니다, 딘. 자, 이제 성 쪽으로 가면 이벤트가 터질지 싶어요. 총이 얼마나 세면 저게 저렇게까지. 떨어졌어요. 위기 일발이었어. 위험했어 너희들. 성 안으로 끌려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고. 고마워요 아저씨. 아저씨라고? 난 아직 26이야 아저씨가 아니라고. 나보다 3살 어리구나. 그게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아저씨 잠깐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부탁인데 아저씨라고는 부르지 마. 나는 딘, 딘 바이어런스야. 보는 대로 용병이야. 잘 부탁해. 자, 딘 레벨이 16이네요 딘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딘까지 합류했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모르겠고 아마 뭐 내일하거나 그럴 것 같네요.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